수업을 할 건데요. 실제로 육상을 우리가 운동장에 지금 다 뭐 하고 있어요? 공사. 뭐 만드는 공사죠? 체육관. 강당. 체육관 만드는 거죠? 네. 그래서 지금 체육 못한 지 500만 년 됐죠. 500만 년 돼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재밌게 체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? 네. 게임을 통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. 제자리에서? 제자리에서 뛰는데 이렇게 달리는 거와 다르게 제자리에서 뛸 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무릎을 높게. 그렇죠. 무릎을 높게 올리는 방법 있겠죠. 그 다음에는? 발 빠르게. 그렇죠. 발을 빠르게 하려면 무릎을 높게 하는 게 좋을까? 낮게 하는 게 좋을까? 낮게. 그럼 이따가 게임을 할 때 무릎을 높게 올리는 것과 낮게 빠르게 하는 것과 어느 게 빨리 달리는지 한번 시험을 해볼게요. 그러면 어떤 게 더 빠른지 나중에 연습을 할 수가 있겠죠? 네. 끊지부터? 달리기 잘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방법이에요.